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92회차 서결보입니다. 오늘은 그 불교학개론 가운데 반야심경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에 대해 살펴보는데 반야심경이 이게 사실은요. 글자 수가 260글자라 얼마 되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천수경 공부 다 했지만 천수경에서도 그 육식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암에서 법화열반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반야심경도 이게 268글자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야심경 하나만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 천수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불경문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것도 보고 금강경도 보고 법화경도 보고 그러는데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의 내용들이 다 함축이 돼 있는 게 천수경이고 반야심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몇 글자 안 된다라고 해도 이 뜻이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풀려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엄경, 법화경까지 다 설명을 해야 돼. 이거 하나 해설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설하고 말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한량이 없어요. 이게 한량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대해서 해설해 주는 것도 깊이가 얕은 깊이는 아니거든요. 조금 깊이가 있는 깊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쉽게 섭렵할 수가 있어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거 강의할 때 했던 개송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차원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답장 들어가시고 현재 재구요 진만물생이라 종신구법이면 물잠리성이니라나 무호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뭐지요?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 우리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열반이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반과 해탈은 어떻게 해야지 되죠? 열반과 해탈은 열반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죽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뭐예요? 의식불명 되는 거.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해탈 열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처 말고는 불가능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자, 우리가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에 폭염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더워서 이거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안 하고 당연히 더울 수 있어 하고 지낸 사람 얼마나 될까요? 왜 이렇게 더워 하고 난리를 치면서 살았어. 뒤바꿔 놓고 더위가 오기 전엔 우리가 뭐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금년 봄에 여름이 될 때 덥기 전에 뭐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미세먼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전국이 미세먼지가 깔려 있었어요. 근데 더비가 오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유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근처에 오지를 못했어. 그러면 더위 하나를 놓고 볼 땐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했는데 미세먼지나 더위 둘 중에 하나로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택했을 것 같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 봐. 그러니까 세상엔 좋은 게 나쁜 것이고 나쁜 게 좋은 것이에요. 그럼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근본으로 보면 공인데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유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래는 다 공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있어요. 그래서 진공 묘유라 그래요. 공이라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법화일반 끝날 때쯤에서 다 배우는 건데 지금 벌써 배우는 거야. 나한테 배우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공무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쌍차는 좋고 나쁜 것을 양쪽 거를 다 막는 거예요. 이게 쌍차야. 막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양쪽 게 하나로 다 빛이 나버려요. 이게 쌍조예요. 이게 바로 진공 묘유.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에요. 경전마다. 근데 뜻은 하나예요. 뭐요? 공, 중도의 도. 우리가 해탈 열반하기 위해서는 해탈 열반이라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고민, 탐진치심, 분별, 시비, 집착 이런 걸 뭐예요? 버려버리면 그게 바로 해탈 열반이 되는 것이지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이 해탈 열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신랑하고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했어. 화가 잔뜩 나서 지금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거기 있어가지고 씩씩씩 거려요. 이때 문자가 딱 왔어. 내가 오늘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두 번 다시 안 할게. 그럼 그로 인한 열받음이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풀리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받는 일이 풀리니까 열반. 그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신경을 안 쓰니까 뭐예요? 길 밖으로 벗어났어. 그럼 뭐예요? 해탈.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탐진치심이나 시비분별심이나 걱정근심 번뇌를 없애버리는 게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편안하려면 행복함을 가져오고 좋은 걸 가져올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뭐예요? 없애버리면 그게 해탈 열반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수행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법을 구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온갖 번뇌와 더러움을 없애고 교만 자만심을 없애고 몸이 닿을 때까지 법을 구하고 이러한 성현의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해탈 열반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것도 냉정히 보면 현재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근본으로 찾아가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라.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자동 열반, 자동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걱정, 근심, 번뇌를 하는데 A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해서 없앨 줄 알면 B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해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지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우리는 백천삼매 도는 수라 그래.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심삼천이라 그래. 삼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은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이야. 그럼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무 안입이 설신이를 배웠어. 무 색성량 미촉법을 배웠어요. 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에 앞에 있던 게 뭐예요? 시제법공상, 시제법공상. 모든 법에, 만법에, 바로 공한 상태로 되면,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중도의 도를 터득하면, 불생불멸. 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고 멸하는 게 본래의 우리가 현실에는 있다라고 하지만 본래대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 공이에요. 그래서 공한 마음엔 불생불멸, 나고 멸하는 게 없어. 또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야. 또 부증불감,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그랬어. 눈기 코요 몸뜻도 없다라고 했어. 눈, 귀, 코, 염, 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왜 없다라고 했을까요? 눈, 귀, 코, 염, 몸, 뜻이 없는 게 아니라 공 속에는 눈, 귀, 코, 염, 몸, 뜻의 작용이 없다. 작용을 한다라고 해도 뭐에다? 공이다. 무색성냥미촉법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본래는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들이 좋다? 얼마나 좋아요? 아, 저거 이쁘다? 만족해요? 그 이쁜 한계가 얼마나 가겠어? 조금 더 지나면 더 이쁜 게 생기면 원래 이뻤던 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혀놓고 맨날 뭐예요? 딴데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착각 속에 빠져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내가 애초에 선택했던 게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을 알게 되면 편안해지는데 그걸 아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늦어지게 돼. 그때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근데 바른 진리를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로아미타불 사리비 보살 마하살이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뭐예요? 공이야. 그래서 공인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유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진공 묘유라 그래. 연못에 달이 비쳐요. 그럼 그 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근데 뜨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진공 묘유야. 풍경 소리가 들려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게 진공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만법이 진공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 이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것을 확신시켜 준게 바로 뭐예요? 반야심경이에요. 결국은 금강경의 핵심도 뭐예요? 중도에도 공이냐. 부처님 가르침을 이런 방면으로 가르쳐 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법화경은 뭐예요? 그래, 있어. 그래,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이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엄경은 뭐예요? 그래, 있어. 있는데 변해가잖아. 그럼 원래 있던 건 없어지잖아. 새로운 게 형성되잖아. 그래서 실상론, 현상론. 현상론이 다시 실상론 되고, 실상론이 현상론이 되고,
이렇게 변해가. 변해가다 보니까 이건 뭐라 그래요?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그래서 방법만 다르게 가르쳐 줬을 뿐이지 전부 뭐예요? 법은 공법, 중도법. 그런데 어느 게 훌륭해요? 연기론으로 가르쳐 주는 게 훌륭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응? 비유비무 역용무로 가르쳐 주는 게 훌륭해. 아니면 무한입이설신이 무색성양비촉법 공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훌륭해. 어느 게 훌륭해요? 근데 왜 법화경이 훌륭하니 응? 화엄경이 훌륭하니 왜 이러고들 있어? 알고 하는 소리여요. 남들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떠드는 소리여요. 그러니까 웃겨야 안 웃겨요? 웃기는 것도 정도껏 웃겨야지. 방법만 달라요. 단지 부처님법 뭐 중도법, 공법을 가르쳐주는데 방법론만 다르겠어요. 그걸 방편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눈기코의 몸뜻에 작용이 없으니까 색성량미촉법에 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무명. 자, 무명.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사선 삼통을 하셨는데 선법은 사선법이에요, 여러분들. 사선법. 근데 사선법은 뭐 보고 깨칠 필요가 없어. 누구나 나 명상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 사선법이 돼버려. 명상 않는다고 있으면 그 생각이 사선이고 초선이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을 안착시키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나 이선이야. 그러면 아이 잡다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하면 이게 뭐예요? 잠잠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네. 이게 삼선이야. 그럼 앉아있다 보면 뭐예요? 생각이 날 대로 다 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편안해져. 공이 돼. 무상무념이다. 이게 사선이야. 그러면 강아지도 그건 하는 기요. 그걸 뭐 깨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있으면 사선 다 돼. 자, 그런 공안 상태가 돼야 자기가 명상을 할 수가 있어. 자기가 생각하는 화두에 접목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부처님이 초선에 뭘 했다라고 했어요? 아, 사선에 첫 깨달음을 뭐라고 했어요? 천안통이 했다 그랬어. 천안통. 그지 않아요? 천안통이 뭐예요? 복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는가? 재앙을 받는 사람은 왜 재앙을 받는가? 저 사람은 왜 건강한가? 저 사람은 왜 약한가? 저 사람은 왜 행복한가? 저 사람은 왜 불행한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왜 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한가?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접해보니까 주변 한번 봐요, 여러분들. 접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결과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원인이 뭔가는 있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만한 원인이 뭔가는 있었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만한 원인이 뭔가 있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만한 원인이 뭔가는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온다. 그런데 콩 심는다고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데 콩이 잘 나고 못 나고도 있고 팥이 잘 나고 못 나고도 있어. 그러면 심는다고 다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줘야 잘 나고 못 나고 하냐를 따진 게 연이야.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원인과 연에 의해서 과가 형성이 된다는 인연과법을 터득한 게 천안통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열반해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뭐예요? 죽는 거라고 했어. 둘째는 의식불명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과 싸워. 별의별 고통이 다 있어. 자,
그러면 죽는 게 열반에 달하는데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놓고 얘기하면 자, 고통이 생, 노, 병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에고 오음성고예요. 여덟 가지 고통이요. 자, 생로병사의 고통은 뭐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겪는 고통.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에고 오음성고는 뭐로 겪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겪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육신이 없으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육신이 있어야 따라와. 이것이 결국 색 수상행식의 작용인데, 수상행식의 작용에 의해서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에고 오음성고가 일어나는 것이고, 색에 의해서 육신에 의해서 생로병사고가 생겨. 그러면 이 여덟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핵심적인 고통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만들어져. 그래서 세상에 8만 4천 번뇌를 줄여서 뭐라고 했어요? 생로병사고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전부 생로병사 고통으로 줄여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라고 했고, 중생들의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걸 없애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팔고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고통은 뭐예요? 생로병사고예요. 육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형성이 돼서 마음에서 겪는 고통인데, 이놈에게 없으면 뭐예요? 육신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혼이야, 혼, 귀신. 귀신이 고통 겪는 거 봤어요? 마음이 고통 겪는 거 봤어요? 육신에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고통을 겪어. 왜? 눈, 귀, 코, 입, 몸, 뜻의 작용으로 인해서. 색성냥 미촉법을 보고. 그러니까 고통의 주된 원인은 생로병사가 만들어. 자, 여기에서도 고통을 없애려면 안 죽을래면 뭐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태어나면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들기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찍 죽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늙고 병드는 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오래 사는 행복으로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로병사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심적인 고통까지 따라서 인생 팔구가 되는데,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전부 이 안에 해당되지 않은 거 없어요. 다이 안에 해당이 돼 있어. 그럼 이 고통을 우리가 받는 원인이, 여러분 고통 왜 받아요? 왜 고통을 받을까? 왜 고통을 받을까? 고통받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알지 못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무지해서. 밝지 못해서. 그래서 뭐예요? 무명해서. 그래서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통을 안 받는 방법을 결국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으로 해서 고통이 와. 무명으로 해서. 무지로 해서. 고통이 왜 오는가 했더니 무명에서 와. 무명이 왜 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랬어. 근데 무지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꼭 나서. 무지한 사람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가 무지한 줄 뭐예요? 몰로. 그래서 무지가 어떻게 되었고? 행을 해. 자, 무지가 행을 해서 뭐를 만들어요? 식의작용. 아까 얘기했어. 식을 만들어. 식을 만드는데 이 식이 총 나누면 아까 뭐예요? 색과 수상인식이라고 그랬어. 온. 그지요? 그럼 색상인식을 쪼개면 뭐예요? 명색이야. 그 명색작용은 뭐로 형성이 돼요? 육식으로 작용, 육입으로 작용, 육입, 육처. 눈, 귀, 코, 입, 몸, 뜻으로 해서 작용이 돼. 눈, 귀, 코, 입, 몸, 뜻이 뭐예요? 촉.
감촉을 느껴. 수. 그래서 사랑을 느껴. 에. 사랑을 느끼니까 끌고 앉혀다 놔요? 안 앉혀다 놔? 앉혀다 놔. 그래서 집 방 하나 갖다 놓고 앉혀다 놓으니까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들어? 안 만들어? 새로운 걸 만들어. 생. 새로운 거 맞는 게 늙고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노사. 이 12연기법이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로 인해서 왔어요?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왔어. 이 이치를 터득한 게 뭐예요? 숙명통. 어떤 숙명? 무명이라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노병사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았어. 그럼 내가 무명함을 없애려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무지를 지로 바꾸면 돼. 지혜로. 그지요? 무명을 명으로 바꾸면 돼. 그럼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지혜를 터득해야 돼. 지혜. 지혜. 그래서 번뇌로 짜, 다 알진 짜, 번뇌를 싹 없애는 마음을 깨치게 돼. 지혜로서. 이게 결국 뭐예요? 누진통이야. 그래서 사선삼통으로. 그래서 지혜를 깨쳐가지고 결국 이 번뇌를 없애는데, 이 지혜는 뭐로 깨쳤어요? 바로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그래서 요게 12년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뭐 때문에 생겼어? 자, 사성제 팔정도로 가자고 했는데, 고, 지, 멸, 도로 갔어. 그지 않아요? 그러면 고진멸도로 갔는데, 바로 무명에 의한 집착에 의해서 노병사의 집착까지 왔어. 고집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야 돼? 멸해야 돼. 무명을 깨뜨리면, 사성제 팔정도 이치로 무명을 깨뜨리면, 무명이 없어지니까 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행이 없어져. 행을 안 하니까 시계작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육체의 작용이 해요, 안 해요? 안 해. 뭐 안입이 설신이가 되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 만지니까 감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만지니까 감촉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끌어다 놓으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 안 끌어다 놓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태어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태어나지 않으니까 노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명을 깨뜨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 싹 뭐예요? 없어지더라. 이 이치가 바로 뭐예요? 누진통의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명.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공에서 깨치니까 이제 중도의 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무무명진. 무명이 다 하고 시작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지문호사. 자,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무명, 내지, 문호사.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까지가 다 뭐예요? 없어. 그래서 늙고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얘기야.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내지, 노사. 노사, 이게 무명, 영무명,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하니까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요 속에는 뭐예요? 지금 이 뜻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어요. 이 영문도 모르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이거 이러지 않아. 이 속에는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의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내면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자들은 뭐예요?
김개똥하고 간판 이렇게 문패 달아놓으면 아, 저거 김개똥 집이야. 그것만 알고 그 집에 가보고 그 집 내용을 다 알아? 들어가 보면 안방에 뭐가 있고 살림살이가 뭐가 있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그 부부 사이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하나도 모르는데 김개똥 문패만 보고 아 김개똥 이 집 나도 가봤는데 그 집 이래저래 이렇게 반야신경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안타깝냐고.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12연기법의 무명행식 명세육처 촉수해치유 생노사도 없고 그것이 다음도 없고 왜?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일체가 뭐예요? 없다. 바꿔놓고 보면 진짜로 없어요? 이게 없어? 있어! 작용을 해! 근데 내 마음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그게 바로 뭐예요? 공. 그래서 진공, 묘, 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법, 인간에 대한 성주계공의 연결고리를 12가지로 나타낸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명이다는 것은 어둠,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거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 12연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다 했어. 그리고 붓다의 생에서도 또 혀.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만 알아. 또 3세 양중인과라라고 했어. 12연기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 3세 양중인과도 여론이 많아요. 이건 소승적인 차별이다. 콩한데 3세 양중인과가 어딨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승적으로 보면 이 자체도 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알아놓을 필요는 있어. 3세 양중인과라는 것은 12연기법 가운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 유식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 근데 대승적으로 가면 3세 양중인과도 다 하나다,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하지만 알고는 있을 필요성은 있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로 구분하는데 자, 무명해서 행을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과거야, 과거. 과거.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과거. 또 식명색육입촉수. 식명색육입촉수. 요까지는 뭐예요? 현재. 현재. 내가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식의 작용을 하고 명색육처 육입촉수를 했어. 그래서 현재야. 그런데 이 현재에 느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을 또 만들죠. 무슨 원인을 만들어? 바로 사랑하고 취하고 유하고 원인을 만들어. 현재에 내가 과거에 무명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로 인해서 식명세 육처 촉수까지를 느꼈는데 바로 감각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게 되고 취하게 되고 갔다나 이건 꼭 사람뿐만이 아니야. 돈 냄새를 맡아도 난 세상에서 밥 냄새하고 돈 냄새가 제일 좋던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 밥 막 해가지고 밥 풀 때 보면 밥 냄새 와,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돈 냄새 참 좋대. 응? 몰라. 거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하고 빠지니까 취하게 되고 갖다 놓게 돼. 그걸 갖다 놓게 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겨. 그래서 현재 원인이야. 이것을 인해서 결국 그 돈 가지고 뭘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죠. 그 밥 가지고 무슨 반찬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이게 생노사야. 그러다 보면 다 먹으면 맛있었다 끝나는 거고 남기면 쉬워서 끝나는 거고 음식에도 뭐예요? 결국 종말이 오잖아. 노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 미래의 이 과가 생하고 노사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요것은 과거의 인, 현재의 행, 요것은 현재의 인, 요것은 현재 미래의 과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래서 과거에 대한 과가 오고 현재에 대한 과가 왔어. 그래서 과가 몇 번 왔어요? 두 번 왔어. 그래서 두 번 거듭돼서 과가 생긴다 해서 3세 양중인과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원인에 의해서 태어났어? 부모님의 원인에 태어났어. 부모님은
과거야. 태어난 여러분들은 뭐야? 현재야. 근데 여러분들이 또 사랑을 해서 새끼를 낳았어. 그럼 뭐요? 현재의 원인에 의해서 애취유, 사랑으로 인해서 새끼를 낳았어. 생, 태어났어. 근데 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현재의 관은 어떻게 돼? 미래의 관은 아직 몰라. 그러니까 부모, 나, 자식 가면 3대지, 3대. 3세야. 그래서 3세 양중인과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자, 그러면 무문명, 영무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소사진도 결국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으며 요 몇 글자 안 되는 여덟, 열, 열곱 글자인데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어. 이걸 가지고 설명해도 다시 12연기법으로 하루 제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정도로만 알아도 여러분들 승속 다 합쳐서 2%권 내로 아는 정도의 수준은 돼.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알고 시간이 뭐 한 줄 하면 끝나고 한 줄 하면 끝나고 그래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은 다음 시간에 하고 무고진멸도 자 아까 고진멸도 했는데 이것도 다 없다라고 했어. 그러면 무고진멸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래서 무고진멸도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무고진멸도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 자 앞장들 하시고요. 산보영양천 요산공송 자락이 일어나 모호이다. 자, 이것이 선시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라 살짝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건데 산보영양천이요. 아, 홀로 거닐면서 싱그런 하늘을 향해서 흥얼거리나니 자 마음에 걱정 근심 번뇌가 없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러고 다닐 수 있어. 마음에 걱정 근심 번뇌가 있으면 이러고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 마음에 근심 걱정 번뇌 하나도 없어요. 꽃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잉어도 보이고 맑음도 보이고 더위도 느끼고 더위 느낀 사람들은 한가해서 느낀 거예요. 산공송자락이라 텅 빈 산에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그래서 자 홀로 거닐며 싱그런 하늘 향해서 흥얼거리다 보니 텅 빈 산에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 들리네.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커요 작아요? 쪽 작단 말이야. 근데 그게 들릴 정도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니까 들린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를 다 비우다 보면 이게 바로 해탈가야, 해탈가. 흥얼흥얼 하고 다니고 해탈가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사시라 하는 얘기야.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9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